촬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또 손님이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또. 네. 근데 진짜 다행이에요, 선생님. 정말 잘 풀렸어요. 그러니까 그걸 순간순간 느꼈다는 게 저도 놀랬고, 그러니까 반신반의 하면서 괜찮아지겠지, 좋아지겠지 이랬는데 점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아졌다. 그죠. 그리고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, 한동안. 그리고 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고맙다고, 선생님 덕분에 좀 위험한 것도 순간도 막았고 그런 것 같다,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뭔가가 싹 풀린 풀린 것 거.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약간 매듭이 묶여있던 게 풀렸던 그죠. 느낌. 그리고 나니까 아, 정말 이게 하길 잘했다, 오길 잘했다, 믿었던 게 다행이다. 그죠. 그 진짜 저도 그게 다행인 게, 뭐 아까 밖에서 우리가 사장님 앞에서 이제 막 수다를 떨었던 게, 뭐 남편분 다시 이 높았던 마음이 낮춰지고. 싹 가라앉았어요. 진짜 연애 때처럼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그리고 또 왜냐면 2주 만에, 3주 만에 왔는데, 딴데 오면, 1주일이나 2주 만에 오면, 데면데면 했어요, 그냥. 왜냐면 짜증이 나 있으니까, 그죠.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, 들어주지도 않고 이러니까, 원래 그래, 그냥 그래라, 이러고 말았는데, 그날은 정말 연애했던 딱그 느낌. 그냥 술을 먹어도, 적당히만 해, 괜찮아. 이게 다 용서가 되는 느낌? 그죠. 너무 놀랐어요, 그날. 얼굴 보는데, 신랑 얼굴 봐도 화도 안 나고, 그냥 얘기 들어주고, 그랬구나. 반갑고. 그런 느낌 딱 드는 거예요, 막. 내 몸은 힘들지만, 그래도 그 감정이 있다는 게, 그죠.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다. 저그 화가 진짜 안 풀릴 줄 알았어요. 정말 전에 그 절반만 있었을 그죠. 때도, 이대로 그냥 가면 되지, 뭐,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이랬는데, 그날 딱 보고, 다 풀린 거 보고, 정말 매듭이 다 풀렸구나.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, 정말, 너무 잘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술을 멀리 네네네. 하신다는 거. 네, 맞아요. 아직 아버지가 조금 그죠. 걱정은 돼요, 아직은. 그래도 엄마가 이제 다시 마음 잡고, 다시 시작하자고 하니까, 다행인 것 같아요, 그죠. 그 확실히. 말이라도 하신 게또 어디야. 그러니까요. 저희 엄마가 생전 없던 혈압도 생기셨어요. 그러니까 그 1년 정도 시간에 엄마 조심해, 조심해,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도 희한한 꿈을 꾸셨더라고요. 할머니 돌아가신 지 3일 동안 그게 꿈자리가 안 좋더래요. 근데 그 3일째 되는 꿈인가 그때 아유,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 용서해야지라고 말을 뱉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엄마가 꿈에서. 근데도 아직은 막상 현실에 오면 조금 미운 감정은 그죠. 있는데, 그래도, 그건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좀 많이 좀 풀리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, 지금은. 저도 정말 반가웠던 게, 선생님이 잘 됐어요 이러고 딱 카톡 주셨을 때 네. 너무 반가워,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또 여기 용군 사장님한테도 막 고맙다고,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판이 벌어진 길에 선생님 놀러 오세요, 놀러 오세요 하는 게또 네네네. 그거거든요. 몇번 생각이 났었거든요. 근데 저도 상황이 안 됐었고, 그리고 이제 작년에, 제가 주식을 좀 해요. 근데 묶여있던 돌이, 그때 한두 번 풀리다가 다시 묶이고, 그리고 올해 조금 풀렸다가 다시 묶이고 이러고 있는데, 그래도 풀리고 그죠. 있다는 게, 좋은 되게 거죠. 신기하더라고요.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게, 조금씩 풀리고, 뭔가 매듭이 풀리면서, 이제 좀 이렇게 원활하게 그죠.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? 운이 개화가 되는 거니까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딱 받고 나서, 이게 아무리 뭐 미신이라 하더라도 나 믿을 건 믿자. 안 좋은 거는 거르자. 그죠. 그게 제일 그 생각 좋죠. 떠들더라고요, 진짜.